서로 두 분이 그 속내를 드러내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조금 피곤하셨겠지. 그렇다고 내색은 못 하시고 좀 애매하더라고요. 언니, 네. 다안 하셨어? 나갑시다, 우리. 한국 씨, 오늘 뭔가 준비했나 본데요? 어디로? 예? 어디? 어디 가든 뭐, 저, 뭐, 한번 나가야지, 뭐. 좋지? 아이고, 웬일이세요? 좋지. 너무 좋았어요. 무조건 좋더라고. 그냥 나가지 뭐 그냥 나가고 그러는 거지 뭐 그런 때는. 바쁜 때 사실 가자 그래도 힘들어요. 여기서 뭐할 거예요? 집에서. 그러면 요번엔 된장 다려? 고추장 담궈? 나가는 게 최고지. 나가면 시간 금방 가니까. 그리고 또 이렇게 나도 우리 저기 어머니하고 장모님하고 이렇게 어디 나다녀 본 적이 없어요. 그래서 한번 내가 날 잡은 거지. 또 언제 이런 기회가 오겠어요? 아니, 다 멀었어요? 예. 내가 해? 예. 사위 마음 바뀌기 전에 빨리 준비하세요. 아니, 근데 이게 무슨 소리래요? 냉장고가 이거 삑삑거리는 건 뭐야, 이게? 그거 AS 받아야 되는데. 근데 되게 저번에도 그러더니 안 그러다가. 안 그러다 그러다 요새는 안 그래, 또. 빽빽거려. 그거 날 땐 심해. 네? 날 땐 심하다고 매번. 계속 나죠, 날 때는. 어. 오래됐으니까 삑삑거리지. 저거 꽤 됐죠? 아, 오래되고 이게. 말고 이거 집 짓고 산 건데. 집 짓고? 그럼. 집 짓는 지 20년 넘었는데? 20년 넘진 않았어. 20년째 되는 거야. 그때는 저런 냉장고 나오지도 않았을 때. 아이, 그거 하고 나서. 앉아있죠. 아니야, 앉아. 앉으세요, 앉아. 왜? 나가자고. 다 준비됐어? 옷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지 뭐. 오늘 따뜻해, 날씨. 아, 날씨가 따뜻해. 날이 좋네. 날이 많이 다 풀리는 거. 날 오늘 참 좋아요. 근데 아침 기온 차이가 많이 나서 비가 와야 지금 밭을 갈아서 감자 심어야 되는데. 여기가 옛날에는 양평 놀러 오면 전부 일로 놀러 왔다고 사람들이. 맞아 맞아. 여기 어머니, 여기에 레일바이크라는 게 있어요. 레일바이크. 레일바이크가 응? 뭐야? 레일바이크가 뭐냐면 기찻길에다가 사람 4명 정도가 이렇게 발로 막 지고 가는 거. 그게 레일바이크야. 아, 그게 여기서 하는 거야, 그게? 아, 그렇지. 난 양평 어디랬는데 어디서 하는지도 몰라. 엄마는 그거 타본 적 있어? 있을 리가 없지. 그거 힘들어. 여기 써 있네. 여기 양평 레일 바이크라고 여기 써 있네. 여기를 한번 가봅시다. 이거 타는 것도 비싸다 그러는 것 같은데? 글쎄, 얼마나 할까? 사람도 없는데 그냥 안 태워주나? 아유, 참. 자. 이거를 끌어야 되니까. 네, 어머니하고 우리 엄마하고 모시고 탈라는데. 네. 얼마예요? 3만 2천 원이세요, 고객님. 네 분이시면. 근데 여기 평일 20% 할인인데? 양평민이시면 저희가 평일에 20% 할인해드리는데 고객님 혹시 신분증 갖고 오셨습니까? 오케이. 네. 어머니 양평 국민. 네. 여긴 양평 태생. 네. 어머니 저 태생은 안 돼? 신분증 갖고 왔죠? 안 갖고 왔어. 신분증 안 갖고 왔는데. 신분증 팩스로 보내드려. 주민번호 돼? 근데 저희가 신분증이 없으시면 그러면 할인이 안 돼요. 합성증으로. 죄송합니다. 아, 어머니 이거 싸. 얼마 차이 난다고. 뭐, 아니, 그 비싸잖아. 얼마? 7천. 그냥 가만히 계세요. 좀. 가서, 저기 가서 여기 들어가서 앉아 계셔. 여기 들어가서. 여기 들어가서 앉아 계셔. 비싼 것 같아. 노인들은 다 할인해 주잖아요. 반 할인이고 무료. 무료 입장이 많아요. 어디 가면.
내가 하려고. 가 그럼 가 신분증 가져와. 뭐야? 신분증. 아 신분증을 어딘데 갖고 와? 여기 가만히 계셔. 신분증. 아이고. 7,000원 때문에 지갑 좀 왔지. 돈 쓸까 봐. 사오가 하도 돈 잘 쓰니까 하나라도 전략해서 잘 살아야 되는데 괜히 쓰는가 싶어서. 여간 벌어서 다 남만 포맥인 거야. 되게 환희하게 집을 사도 며칠 샀을 거래. 항상 사위한테 그랬겠지, 사돈이. 항상 그랬겠지, 그러니까. 아들이 안 좋았겠지, 표현은 안 해도. 안 좋았을 것 같아요. 커피 있네, 커피. 내 커피 있네. 어? 엄마 커피 드실래요? 비싼 거 뭐하러 먹어? 사긴 너? 뭘 사, 커피 비싼 거. 아, 그거 앉아있으려면 이거 자리값을 내야지. 내가 한 개 살게. 아, 자리값 무슨 자리값이야. 커피 살게. 차 타는데. 에? 차 타는데 무슨 자리값이야. 그럼 이렇게 합시다. 내가 커피를 한 잔을 살 테니까 넷이서 나눠 먹읍시다. 그래. 아, 힘들다. 머린 잘 돌아가. 그래도 모차 나갔는데 또 그러니까 저희 시어머니 눈치도 보이고 그러면 왜 저러나 싶었죠. 조금 덜 그랬으면 하고 싶더라고 좀. 그리고 꾸꾸니 안 먹으면 몰라도 이왕 먹는 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. 야 이거 미안합니다. 풍산을 떨어놓고. 컵도 얻어왔어. 컵도 얻어왔어. 야 엄청 나오네. 이거 제대로 한 잔이야, 이것도. 그럼. 이런 거 1년에 한 번씩만 해도 좋겠다. 그 발 조심하세요. 그 괜히 페달 올리지 말고. 안 잡아도 돼요. 어머니, 여기 누가 사진 찍어준다. 앞에 봐요, 앞에. 자, 부이! 아유, 정말 보기 좋네요. 어,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는 아, 사람들. 그럼 사람 나중에 찾을래, 안 찾을래? 그럼. 어. 사진 많은데 그걸 뭐하라고 찾아. 아름다운 자연을 가까이서 즐길 수 있는 레일바이크. 와, 경치도 정말 좋고요. 한국 씨 오늘 효도 제대로 하시네. 타니까 상상외야. 좀 겁도 나고 그래도 괜찮아요. 좋았어요. 타니까 뭐 애덜 된 기분이고 할머니도 좋긴 좋은데 이상하게 늙으니 우리 뺏겨 먹는 것 같아서 좀 창피한 것 같기도 하고 좋기는 한데 그렇게 비싼데 이걸 뭘 타느냐고 그랬잖아 내가. 구간이 굉장히 길구나 이게. 아이고 힘들어서 어째. 아유 발로 페달 밟는 게 보통 일은 아니지요. 야 이건 아니다 야. 아유 힘들다. 제가 얼추 계산하니까 그 레일바이크에 올라와 있는 네 명을 나이를 다 더해갖고 평균 나이를 하니까 거의 70이 다 된다. 레일바이크 사상 가장 연장자들이 탄 거예요. 사실은 탈 게 아니야. 다른 걸 했었어야 되는 거야. 야, 이거 30년 만에 한 번에 하려니까 힘드네. 그래도 뒤에서 사위하고 며느리가 지어주니까 호강했네, 뭐. 에? 아, 그럼 이거 지금 이렇게 와서 오니까 이렇게 좋은 거 타고 좋은 거 보는 거지. 돈은 아까워도. 하는 게 좋네. 이런 기회는 돈 주고도 못 사, 또. 그렇긴 해요. 어머니하고 엄마 아니면 내가 이걸 돈 내고 나도 타겠어. 맞아. 그게 맞아. 그래. 한번 타보는 맞아. 거지. 맞아. 두 번은 안 탄다고. 안 타지. 힘들어서. 일로 와봐요. 잘 나왔나 일단. 이게 얼마예요? 이렇게 액자까지 담아서 13,000원. 오, 싸네.
야, 이 사... 액자까지 주는 거예요? 아, 만... 그거 사다 뭐예요? 예? 아니, 이따 어머니 집에다 이렇게 하나 놓으라고. 13,000원 비싸요? 비싸. 알았어, 안 살게, 안 살게, 어머니. 안 비싸. 살게, 안 살게, 안 살게, 안 살게. 다 비싸대, 맨날 엄마는. 난 그런 데 가서 사진 찍는 거 안 찾아와요. 저 외국에서도 하나도 안 찾아왔어. 그럼 뭐라 찾아와? 그 들으면 섭섭하실지 몰라도 버릇인 것 같아. 할 때마다 그러니까 나도 같은 입장인데도 나도 싫더라고, 소리가.